신문 중의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입니다. 김은중이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초소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김은중이는 2017년 8월 31일 19년 만에 수집 처리되었고 2017년 11월 28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만의 죽음이고 국립묘지 한편의 순직이라는 이름으로 영면되기까지 19년이 걸렸습니다. 아직 김은중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늦게나마 국가가 그의 죽음에 예를 표한 것은 작은 희망이 되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많은 군 의문사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망조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는 19년간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군당국이 지난날의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저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진실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군이가 왜 어떤 이유로 그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한 솔직한 양심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아군의 희생이 우리 공동체를 더 큰 폭력에서 건져내고 또 아들들의 죽음이 미래의 아들들의 죽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통화의 안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20년 동안 외롭게 지냈는데 오늘 마음이 좀 열려서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흥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구나.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명예 회복하고 그 진상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이 흥의가 될 수 있구나.